네, 아프리카가 7승을 찍고 동부팀과의 격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의 주역 기인 선수, 플라이 선수 만나볼게요. 두 선수 축하드립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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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웃어준다고 하셨는데 웃어주세요. 아, 지금은 승리의 기쁨을 나눌 때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인 선수부터 2대0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2대0으로 승리를 저번 경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2대0으로 승리를 해서 승점 관리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관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팀 아프리카 빠르게 2대0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플라이 선수 오늘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바뀌었고 또 만장일치로 POG 받았는데 경기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오늘 일단 상대 미드분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좀 감정적으로 했었는데 이겨서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스러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인 선수 오늘 선픽으로 모데카이저를 가져갔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됐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모데카이저를 가져간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모데카이저 자체가 선픽 카드로 괜찮기도 하고 제가 또 자신감이 있는 픽이라서 그냥 선픽 카드로 괜찮겠다 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바탁이 됐던 픽이었는데 하나생명이 아트록스로 카운터를 쳤잖아요. 이때 좀 의아한 반응도 있었는데 기인 선수 반응은 어땠어요? 저도 사실 아트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아트를 하셔가지고 저 아트 모델 구도는 좀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구도라서 좀 알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플라이 선수도 오리아나를 가져갔던 1세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3전 전승인데 비디드 선수가 오리아나를 플레이하려면 루키처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라이 선수는 오리아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합을 굉장히 많이 타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건 너무 겸손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솔직히 계속 라인전 보면서 그냥 카르마를 삭제했어요. 네. 미드 차이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리아나에 대한 특별한 좀 자신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와니드가 POG 플라이 뽑았어요, 1경기 그래서. 네.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오리아나가 라인전이 점점 세지고 한타 때 되게 좋은 챔피언인데 조합에 따라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잘 풀려서 네, 잘 요즘에 좀 폼이 올라와서 잘 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올 대로 올라온 폼 잘 보여진 것 같고요. 또 기인 선수, 요즘에 아프리카가 뭐 균형의 수호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사실 기쁜 평가만은 아니잖아요. 기인 선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위에 네 팀 상대로는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소리인 것 같고 2라운드에는 좀 더 노력해서 강팀 상대로도 승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이제 본인들 폼에 대한 거고 지금은 폼이 올라가시는 단계니까 다시 강팀 상대로 붙더라도 좀 경기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1라운드 때보단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기대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2세트에서는 플라이 선수가 조이로 벨트를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올렸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 빌드 관련돼서 좀 궁금해요. 선수들이 많이는 안 가더라고요. 일단 라인전이 굉장히 잘 풀려서 갔고요. 그게 사거리가 큐 사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네네. 예. 조금 더 맞추려고 딱 갔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잘 풀릴 때 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판에는 그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플라이 선수가 조이로 오늘 슈퍼플레이 보여줬는데 5승 3패 플라이 선수가 가장 많이 픽한 챔피언이에요. 상위권 팀에 조이 권위자들이 많잖아요. 뭐 쇼메이커 선수나 BDD 선수 등 본인 조이는 몇 위 정도인 것 같나요? 제가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한 3, 4등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4등만 하더라도 뭐 사실 엄청난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붙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피릿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정글 미드 호흡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했었어 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경기들을 보면 되게 스피디하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게임 안에서 스노브를 굴리면서 좀 속도에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실력이 좀 높아져서 그런 속도에 신경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속도가 나오는 편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신경 안 쓰고 했거든요. 네. 초집중?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지난 인터뷰 때도 사실 화제가 됐었고 네. 좀 전반적으로 게임에서 분위기를 좀 선수들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게임을 하는 게 영향이 있나요? 폼이 올라온 것과 기인 선수한테 이건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가 흥을 내면서 하는 것보단 약간 침착하게 하면서 하면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다들 약간 기분을 약간 좀 진정시킨다 해야 되나 약간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게임 내에서는 진정시키고 빡세게 하시고 인터뷰는 웃으면서 즐겁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렇게 텐션을 조금 다운시키려고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플라이 선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고 이렇게 스피릿 선수가 네, 계속 조용히 하자고 말을 계속 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비닐캣 최우철 코치님의 생일입니다. 승리를 선물해주기도 했지만 축하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기인 선수부터. 일단 최우철 코치님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플라이 선수도 한마디 해주세요. 코치님 오늘 생일 선물 이번 2-0으로 주고 갔고요. 네, 생일빵. 네, 뭐 장난입니다. 어떤 빵 먹으려고? 네, 궁금하네요. 네, 기대되네요. 생일 케이크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최고의 생일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대는 DRX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아프리카 프릭스이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은데요. 기인 선수부터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라운드 들어서는 이제 게임도 나름 빨라지고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2라운드에는 꼭 위에 내 팀 한 번씩 꺾어주고 싶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플라이 선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차고 간결한 각오였습니다. 두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